거짓말 전쟁이 바람 불어오는 외진길가 모퉁이 오늘도 서럽게 들고 있는 들고커 오늘 밤도 오늘 밤도 눈물 짓는 들고커 우리 찾아가야해 누가 이런 사람을 모르시나요 나이는 18세 이름은 순이 살구 꽃이 필 적 돌아온다던 내 사랑 순이는 돌아올 줄 모르고 이분이신가? 서쪽 하늘 문틈새로 새어드는 바람에 떨어진 꽃냄새가 나를 울리네
내일 김장하시려고요? 예. 네, 잘 해놓고 지금 시장 가는 거예요. 아. 심어서 하니까 일찍 해요. 아니면 뭐, 차서 하면 늦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치. 심어놓은 거라서. 맞아. 아, 근데 그것도 귀찮아, 이제는. 하기 싫어. 아이고. 아, 김장도 이제는 안 먹어요. 예, 안 먹어요, 맞아. 김치 안 먹어요. 좀 해만 하면 돼, 이제. 아, 한숨 맛있다. 예, 예. 조금 해가지고는 예. 그냥 먹고. 옛날에는 겨울 내내 그거 파먹었잖아요, 말하자면. 뭐 국수 끓일 때, 라면 끓일 때, 고기 구울 때 뭐 다 김치였지 뭐. 찌개 끓일 때. 반찬을 안 하니까 그것만 먹었으니까. 요즘 먹을 게 워낙 많아 놓으니까. 된장에 장에다가 김치에다가 뭐 양식이었는데 이제 예. 워낙 뭐 교통이 발달해서. 어느 집이고 그렇더라고요. 안 좋아해요. 네, 별로 안 먹어요. 그게. 예. 그리고 사철 나오니까 아니 할 말로 저 겨울에 이제 저 배추 한두 포기 사다가 겉절이해서 먹어도 되고. 예. 예. 과일이나 채소나 뭐 제대로 밖에 없이 나오니까. 그 옛날에는 아시겠지만은 그때 놓치면 없잖아요, 채소가. 설비감은 없어요. 예. 지금이야 시장에 가면 한겨울에도 뭐 이런 거 전라도 저쪽 배추 막으러 오는데 뭐. 겨울 배추가 더 맛있어요. 예, 맞아요. 해남 배추 뭐 겨울에 한겨울에 무정 때 한번 갖고 왔는데 완전 이거는 완전 설탕이 절여 놓은 것 같아. 그렇게 달더라고. 너무 달더라고. 달아도 달아도 너무 달더라고. 태풍 맞으면서 컸던 게. 보기에는 뭐 알도 잘 안 가지고 알 가질동 말동한데 예. 아유, 음식에 넣으니까 예. 완전 막 설탕이 완전 설탕이 오. 절였어요. 오호. 크게 달더라고. 그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요때 지나면 없다 그래봐요. 100봉씩 한다니까. 저장이 해놔야 되죠. 예. 그리고 이제는 김치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무슨 뭐 옛날처럼 뭐 예, 예. 없어요. 김치 냉장고가 있어서 어떤 사람 뭐 9월 달에도 담고 뭐 수시로 담는데 뭐. 그 자기네 형편에 따라서. 맞아요, 맞아요. 자랑의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이 좋아졌어. 세상이 좋아졌어요. 돈만 있으면 뭐, 아니 할 말은 뭐. 네. 아니, 12월 달에는 없습니까? 1월 달에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는. 자랑의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은 보니까요, 옛날 우리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한 10년대, 예, 예, 예. 90년대, 70년대 같은데요. 그니까. 그거는 북한은 놓치면 없는 거예요. 근데 네. 북한도 남북 교류가 만약에 되잖아요. 네. 남쪽에서 막 올라간다니까. 그럼 막 치면 올라가지, 다 올라가지. 그러니까 제일 빨리 올라갈 거예요. 아마 돈이니까. 맞아, 맞아. 저 함경도 이런데 세상이 뭐 기반이 그죠? 우리 옛날 보면 그거 진짜 간장만 있어도 먹었는데. 네. 요새는 햇살이 돼도 햇살이 아니고 고구살 해놓고. 맞아. 맞아요. 1,000원짜리가 내가 어제 보니까 없더라고. 10,000원짜리라서 어쩔 수 없이 10,000원짜리 드려야겠다. 이게 본주 가실 거죠? 네. 그럼 이거 잡아 돌려드릴게요. 택시 요금도 저것도 봤죠? 자, 먹고 살기 힘든 세월이지만은 그래도 이왕이면은 웃으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자 오늘 태백의 날씨도 쭈그리한 게 비도 많이 오지도 않으면서도 조금 날씨가 흐리다. 지평선 아득한 양떼우는 저녁이면 초생딸 번스가야 할 외로운 저
기계를 바꾸니까 화질이 좋네, 좋아. 역시 이 세상 사는 투자를 해야지, 투자.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 단계 중앙역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한번 눌러보고. 바람이 불어와도 외롭진 않아. 대차 성공되었습니다. 아이고 떨어졌다. 우리 가서, 우리 가서. 자, 여기는 태백의 예, 유명한 황지연못, 예, 황지연못 뒷길입니다. 예, 요 근래는 일방 통행로로 지정이 돼서 예, 들어오지는 못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만 됩니다. 황지연못에도 단풍이 울긋불긋. 도망강 푸른 물이 노젓는데 싸고 띠링 흘러간. 사람들은 저 담배가 건강에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왜 저렇게 악착같이 피우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사장님, 사장님, 개인 택시 사장님, 오늘도 돈벌이 잘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어우, 키 크네. 도줄기 눈물 속에 아련히 보이는 것은. 아니 근데 왜 차들이 자꾸 처음부터 돌려 여기서? 뭐 때문에? 뭐 하는 짓이야? 아이고 이왕 썼을 때 나 좀 가자. 버스 기사님 죄송합니다. 아주 멀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다 볼 곳 없네. 아주 높이 올랐다 생각했는데 내려다 볼 곳 없어.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나에게도 두려움 없었지만 별에 있었어. 가만히 있어봐. 중앙약국. 그리워라 단골손님. 아유 이 아저씨, 술 좋아하는 아저씨. 예. 바람이 불어와도 외롭지 않네. 6,000원. 하고도 500원. 600원. 700원. 여기입니다. 다발 구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130km 단속 구간입니다. 날씨가 참 좋지 않네. 좋지 않네. 응? 이 화창해야 할 이 계절에 바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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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꾸러기 내 님은 어디에서 왔을까.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30km 단속 구간입니다. 야, 이제 정말 속도 낮춰야지.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뜯어는 몸이라 마음은 새갈래길 이름마저 나그 내 일세 어쩌다 청을 주면 마음은 구름대라 흘러가야 하는 서로 그누가라추리 모르겠지 그나 상처 때문에 정을 못 주지 못하니 사랑도 나가그네 사랑도 나 아그네 삼모퉁이 바로 돌아 송악사 이끄네 뭘 그리 갈래 갈래 깊은 산소 헤매나 풀벌레의 그릇이 12시입니다. 별빛 곱게 내려앉나니 그리움은 님에게로 어서 달려 가보세 어서 달려 가보세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